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권 KBS 9시 뉴스입니다. 수도권 대학들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이른바 첨단 분야의 학과 정원을 늘렸습니다. 가뜩이나 학생 수의 부족으로 고민이 깊은 지역 대학의 근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백미성 기자입니다. AI 융합대학 진학 뒤 전공을 인공지능으로 정한 대학교 4학년생입니다. AI 이미지 인식 기술 등 컴퓨터 비전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서는 국내보다는 이제 미국이나 해외 쪽에서 훨씬 더 높은 성과를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표 같은 경우는 해외 쪽으로 미국으로 이제 취업을 하면은 가장 이처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이른바 첨단 학과 전공자는 전남대 AI 융합대학과 조선대, 호남대 세 곳에만 대략 3,900여 명. 한전을 비롯한 혁신도시 공기업 취업을 우선으로 IT 기업 진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 새 수도권 대학들이 첨단 학과 입학생 정원만 1,000명 넘게 늘린 데다 지역 거점 대학들도 앞다투어 증원에 나서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당장 학생을 모집해야 하는 학교들도 고민이 깊습니다. 전국 최초로 AI 융합대학을 설립한 전남대는 특히 수도권 학교 증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첨단과학 전공 분야 학생들의 수도권 쏠림이 추가 합격자 모집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또 출신 학교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 이 학생이 코딩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수도권 대학 증원이 결국 지역 국립대와 사립대 간 연쇄적 학생 이탈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지역 대학들의 경쟁력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